안녕하세요. 세나토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 주위에 저 앞에는 여러 군데 참 많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바로 자리공 새순입니다. 자세히 보면 잎 앞면이고 잎 뒷면의 모습입니다. 줄기대는 자줏빛을 띠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연한 부분까지 이렇게 끊으면은 똑똑똑 그냥 끊어지죠. 이렇게 이 자리공 새순은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뿌리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특히 관절통이나 허리 통증, 신경통에는 특효 명약으로 알려져 있죠. TV 방영에도 유명세를 탔던 이 자리공, 새순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 자리공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부드러운 순을 채취를 해서 끓는 물에 데쳐내서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또는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뿌리는 지상부가 시든 늦가을 이후에 채취를 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. 해서 말린 것 3g을 물 200cc에 넣고 물이 절반 될 때까지 졸여서 식으면은 작은 커피잔으로 한 잔씩 복용합니다. 헌데 이 뿌리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주의를 요합니다. 또한 이 자리공 새순 이 나물은 생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 함유하고 있는 유독 성분인 파트라카톡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또한 몸에 유익한 사포닌이나 히스타민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해서 독성이 강한 만큼 뿌리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관절이나 허리 통증 치료에는 명약입니다. 그 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자리공이었습니다. 그럼 세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